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염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이 염자는 2년 전에 아파트 화단에 누가 가지치기를 해서 버린 염자를 제가 주워와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지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주워왔을 때부터 두 가지였어요. 저는 이것을 외목대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그냥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만지지 않고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고요. 화분은 조금 작죠. 그렇지만 아직은 자라기에 충분한 것 같아서 분갈이는 작년에 해주고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잘라주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다시 보시면 두 갈래가 또 나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갈래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쪽 부분을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잘라줄 건데 이쪽 부분으로 와서 보시면 위에 부분에서 갈라진 이것을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원대에서 올라오는 이 가지가 쭉 올라가서 이것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두 갈래 있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서 가지치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우리 집 베란다가 너무 좁아서 제가 넓게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외목대로 키우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린 것을 외목대로 키운 것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짜잔, 어떤가요? 예쁘죠? 자, 이것은 제가 아주 어린 게 여러 가지 잎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제가 다 잘라낸 여기에 있던 잎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밑에다가 내려놨는데 염자는 뿌리가 너무 잘 자라죠. 보이시죠? 제가 이것을 들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뿌리가 내렸어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쉽게 뿌리가 내리는 것이 염자입니다. 염자는 잘 키우면 우리 집에 복을 준다고도 하지요. 저는 목질화가 되게끔 이 염자를 튼튼하게 키워서 나무처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갈래가 나와 있죠. 아직은 안 잘라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쪽은 잘라서 똑바로 서는 외목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잘라주는 이유는 여기가 아직 목질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양분을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이라고 두 갈래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자라서 이 대가 굵어지고 나면 그때 한 가지 또 잘라줄 겁니다. 햇볕을 많이 받아서 튼실한 나무처럼 자라라고 아직 안 잘라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외목대로 잘 키운 염자 나무를 보여드릴 때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염자였습니다.